내가 이제 거기서 찾아낸 게 뭐냐면, 자, 예수와 바라바. 진짜 나쁜 이놈은 살인 강도. 예수님은 잘못이었고. 그런데 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 연구하다가, 몰라, 누가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준 지혜거든. 이거야. 바라바가 피해를 입힌 사람은 일반 서민 백성이야. 예수가 피해를 입힌 건 종교 지도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건 백성이 소리치지만 그 조종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거야. 종교 지도자건 백성이건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자기 유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에 상처가 입히면 아무리 오라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가 그런 집에 가서 해코지를 한 게 아니야. 바라바는 일반 선인들, 시민들한테 강도짓을 했어. 지도자한테는 못했지. 그러니까 바라바가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뭐를 안 줬어? 피해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지금 뭐에 근간을 다 지금 뒤집으려고 그래? 당시 종교를 근간을 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이거를 근간을 다 뒤집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저 예수를 놔두면 뭐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 자기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체제와 전통이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버려야 돼? 저 예수를.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한 게 아니라 심하게 말을 했는데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 이 새끼들아 한 말이 맞아 틀려요. 맞잖아. 그러면 독사 이 새끼들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잡아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내놓을 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와 너의 자손이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죄인 것 같아. 그죠? 그렇지만 그 판결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그 빌라도가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이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귀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쟁쟁할 거라 얘기지. 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상관없는 결정이라도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무리 정치적 논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도 옳음은 옳음이기에 그러거나 저러거나 무지다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했어도 별거 없어요. 그럼 무지면 끝나는 거지. 자기들이 어떻게 없어. 물론 그 다른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 자기들이 뭐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자, 그거를 오늘날 한국 교회로 가져와 봅시다. 제가 어제 오늘 뜬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 유명해져가고 오늘 온 게 아니오.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떴다고. 그런데 나 옛날부터 유명했었어요. 왜? 내가 왜 옛날부터 유명하고 잘한 걸 아냐면 옛날부터 부흥회를 몇 년치씩 밀려 있었어.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텔레비전이 안 나올 때도 많이 한 2, 3년치는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이 알려지기 전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모였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TV로 나가니까 전국이 알려져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라는 게 이게 남 얘기니까 쉽지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벌써 뭐에 잡혀도 지금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부터 계속 오랫동안 유명한 사람 있나?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 그냥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나섰다 하면 그건 죽으니까. 이민족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오락기가 있어. 공원 입구에 구멍이 아홉 개가 두더지 머리 쳐나고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 있잖아, 이거. 응? 두더지 때리잡기. 그거 있어. 아이가. 그 정확히 이민족의 특성이야. 소수면 얻어맞아. 그냥 나가지 말고, 왜냐, 나가봐야 얻어맞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솟아서 이만큼이라도 가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는 엄청 몸을 사리고 조심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나름대로는 내가 집회 끝나면 다 나를 태워준 사람, 뭐 한 사람. 그러면 막 전화, 아이고 장로님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아이고 나 여기 가까이 왔는데 보고 싶어 해서 만나고 그런 적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오래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왜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막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다가 인기 팡팡 끌어가지고 교인들 다 전화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잘된 꼴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누구를 심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역사 속에 나온 성경적이고 총으로 세운 나라 결국 총으로 끝나듯 그렇게 모아 세운 교회 그렇게 결국 모아 흩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나는 어리지만 그걸 알아. 그렇게 해서 내 교회 하나가 크게 서울에 번뜩이게 서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보낸 수많은 목회자들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아픔을 주겠냐고 말이죠. 돌려서 바꿔서 뒤집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성장을 안 하겠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다만 그 성장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이 없는 성장은 요거도 먹는다는 거지. 아픔을 준다는 거지. 사랑이 없는 성장은 너무 많은 아픔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돈을 벌어도 싹 벌면 안 됩니다. 남이 벌어갈 수 있는 돈은 남겨놓고 벌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뜨니까 나 혼자만 뜨겠어요? 또 저같이 비수를 먹게 뜬 목사가 김문은 목사야. 김문은 목사. 그러니까 몇개 사람들이 둘이 나하고 살살 나이 버릇식을 만들려고 그래. 아이고 뭐 어쩌고. 그거는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 사람마저 없으면 나 혼자 다 하려면 벌써 죽어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 못 가면 내가 가니까 둘이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좋냐고. 그거를 그게 내가 얼마나 좋고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양반이 동호했다고 뭐 은혜를 더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그래요? 그럴 줄 알았지? 그거는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왜? 난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정말 부족하지만 본질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입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담을 수 없는 얘기지만 사랑의 균형을 알게 하셨기에 나는 수없이 많은 교인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왔다고 갔다고 내가 별로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목회를 하려고 무슨 노력합니다. 왜냐? 안 믿는 건 심각해, 그 사람이. 안 믿는 것은. 그러나 다른 교회 간 것은 괜찮잖아. 왜? 다른 데서 또 잘하면 되니까. 그죠? 꼭 그걸 우리 교회 안에다가만 다 담아. 나는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러분도 다 내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신방을 녹었어. 그래서 우리 이성인 목사님한테 맡겼더니 나보다 더 관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냥 이건 나 혼자의 착각이야. 그지만 그게 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어? 여기까지 종로까지 내가 대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내가 어떻게 웃어 내가.
여기 몇 번 쫓아내다 나 죽지. 그랬더니 그냥 이 목사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그냥 나보다 관리를 더 잘해주니 내가 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뭐 뭐라 못된 것들은 또 뭐 교인이 떠나가도 뭐 붙잡지도 않는다나. 물론 내가 그렇게 하면 자르는 것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교인이 왔다 갔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되는 거냐. 나는 솔직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나는 와서 열을 하는데 가서 하나 하면 오라고 하고 싶어요. 와서 하나 하는데 가서 열을 하려면 마음은 아프지만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니까. 그게 그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보면요 교회나 다 가면요 대번에 뺏어갔다고 그래. 자기 교회 오면요 뺏어왔다고 그래 하잖아.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어떻게 간 건 뺏어간 거고 어떻게 온 것은 채워준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다시 묻고 싶어. 그래 교인 하나 더 늘어서. 그래서 어떻게 자는 거야. 그래서 옷을 두 벌을 입어. 밥을 네 끼를 먹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잘하는 건 아니야. 아예 교회 정할 때 잘 정해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가는 건 가고 오는 건 오지만 감과 오므로 인하여 목사님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아세요? 그런 걸 알았다면 쉽게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들은요 절대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착한 양반 말도 못 해볼 때 저 양반 말도 못 합니다. 갔다고 뭐 가서 뭐 말도 못 해. 나도 요 교인 하나 가면 막 처음에는 가서 막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막. 이 양이 이제 그만두어 버리자. 힘들어서 못 하겠다. 가만히 울다 보니까 내가 이럴 일이 안 되면 그래 이거. 어? 교인 하나 갔다고 울고 이래가 되겠어. 얘라 가려면 가고 하나는 뜻대로 한다. 네. 근데 내가 서울로 오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 위에서 하나님이 가라고를 안 해요. 그거요. 적어도 목사는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서울에 큰 교회에서요, 나 오라고 많이 했어요. 다 담임 목사만 비면 내 생각 난다네. 그 막 총빙위원이 와가지고 막 꼬시는데 기도해보면 위에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런지 나는 모르지. 어쨌든 하나님은 가지 말라. 왜? 이 아사리판 속에 또 들어가서 괜히 교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대전에 있어라.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어쨌든 후분이 허락을 안 하니 뭐 내가 그냥 확 갈 수는 없잖아. 적어도 목사가 주님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좋다고 홀딱 가면 되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예,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내가 설령 피해가 와도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요. 내게 유익이 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내게 피해가 오면, 옳은 것도 아닌 것이고, 내게 유익이 오면 아닌 것도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 피해를 무마하려고 예수님 죽인 거라 이거죠.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 죽이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의 사상이 잘못돼서 그런다면 그 사상을 바꿔줘야지. 근데 표면은 사상이고 내면은 교인 뺏겨서 매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네? 여러분 성장과 사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꼭 균형을 이뤄야 될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많이 모이고 한 교회가 조금 모이는 것보다 가능한 한 같이 많이 모여서 사랑으로 화합된다면 일반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그 균형을 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저 사상. 지금은 이 사상만 남아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신학도 없고 이제는 사상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사상.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오름도 원칙도 뭐도 없어. 그냥 성장만 되면 그냥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진리는 그냥 끼면 진리가 아니야. 꽝 잡는 게 내는 진리야. 진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양도 뜻도 다 어느 각도로 봐도 흠이 잡히면 진리에서 벗어난 거라 그 말이지. 진리는요 어느 면에서 봐도 오라야 진리라 그 얘기지. 근데 성장 차원에서는 보면 옳은데 사랑 차원에서 보면 틀린다면 그거는 진리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게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대로 살기가 내 자신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도 교회 키우고 싶고 뭐 안 돼서 솔직히 못 키우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그래도 변명도 알고 하는 변명과 모르고 있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끊임없이 그러면 내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한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을 한없이 다스려서 사랑으로 눌러야 된다고 하는 성장과 사랑의 싸움이 내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등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요 정말 그냥 막 죄만 조금 지면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조금만 나를 대방하면 얼마나 삶이 편해.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냥 비유가 조금은 너무 같지만 어쨌든. 예.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사실 속에 뭐를 갖다가 집어넣어봐라. 사랑을 갖다 넣어봐라. 사랑을. 그런데 어쨌든 열매 없으면 주님은 어떻게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볼 때 다 잘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무슨 전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전통만 왜 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죄송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제한 없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또 내가 이해를 구해야 되지만 나보다 난 사람이 설마 나보다는 이해심이 낫겠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강사로 믿고 불렀으니까 뭔 말을 하든지 말하는 건 내 책임이고 듣는 건 목사님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니까 내가 뭐 두려우면 뭔 말을 하겠어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 교회예요. 쉰내나. 쉰내.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살아서 모르죠. 쉰내나. 근데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벌써 쉰내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 쉰내라는 게 뭐냐면은 움직이지를 않고요. 애기를 못 낳고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게 쉰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요. 내가 하나는 내려봐. 신랑 머리맡에다가 코를 대보고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면 꼬소름한 냄새 나고요. 신랑 머리에다 코를 대면 약간 쉰내 납니다. 자꾸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바람이 일어나고 역사와 상관없이 전통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생동감이 막 있어요. 왜냐? 묵은가지에서는요. 묵은가지에서는 열매가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포도나무 전정할 때 보면 지금 원기둥만 남기면 다 잘라버려요. 그거 보세요. 전정할 때 보면 그냥 원기둥만 하면서 죽었네. 나무 죽었네. 왜? 거기서 세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죠. 근데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가지를 안 자르는 거야. 아플까 봐서. 힘들까 봐서. 그래도 올해도 놔두면 열매가 맺겠지. 못 맺죠, 목사님. 작년 가지에는 열매가 못 맺습니다. 항상 핵가지가 아니면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사정없이 아파도. 원기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봤죠.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무를 뭐 해버리죠? 이봐, 가르칠 것이 없어. 하도 사경이를 오래 해놔가지고 알기는 여수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나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열매가 뭐요? 무화과인데 그 열매가 뭐냐고. 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의미하는 그 열매가 뭐요? 전도.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 주님이 뭐 해버린다 이거요? 여기서 자르고 무화과 나무 비우는 저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뭐밖에 생겼어? 근데 왜 그런 의식이 없냐 이 말이야.
왜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그냥 그대로 읽어 성경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읽으란 말이야 성경을. 뭘 해석을 해 해석은? 해석은 무슨 놈의 해석이여? 그냥 읽으면 해석이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는다.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 거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침체돼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모르고. 자,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옥토비유가 나와. 옥토. 가시밭, 자갈밭, 길가. 씨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씨는 같은데 밭이 다르죠. 그러니까 길가가 딱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었어. 그 새가 누구요? 네? 좀 혼내놨더니 이제 또 풀이 죽어가지고. 뭐라고 장목사님은 불러다가 혼나게 만든대야? 내가 그래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는 안 했잖아.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애쓴다. 애써. 그래, 그래.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오. 열매 맺을 때 열매를 못 맺으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도 억울하잖아, 그 나무는. 근데 그거는 무화과 나무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찾지를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열매 맺는 걸 힘쓴다 그랬어요. 열매는 때와 상관이 없어. 잘 봐요. 아이고, 내가 좀 뭐 여지껏 이렇게 온 것이 뭐 내가 꼭 못했으면 여기껏 왔겠어. 그래도 뭔가 자르는 게 있으니까 왔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자르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아니, 내가 진짜 별 얘기 다 해주네, 내가. 응? 봐요. 사람은 말이요, 짐승하고 다르더라고. 응? 사람은 영혼이 있어. 그죠? 육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육체와 육체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영혼과 영혼이 붙고 육체가 육체가 붙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 근데 짐승은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뭐만 있고? 육만 있단 말이야. 육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별걸 다 궁금해. 소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걸 뭘 걱정이야. 죽으면 먹으면 되지. 예? 돼지는 죽으면 뭘 걱정이야. 먹으면 되고. 개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뭘 걱정이야. 묵으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럴 줄 알았지. 왜냐하면 그것들은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인간은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이고 진짜 무식이 충만하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건 짐승 같은 삶이라 그 말이야. 이 바보야. 네가 개냐? 네가 돼지여? 너는 인간이야.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왜?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줘.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내가 복사가 뭐게 이런 거 전문가지. 근데 잘 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이게 참 다른데 짐승은 말이요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야.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려면은 암놈이 발정을 해줘야 돼. 아무 때나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하게 해놨어. 사람만. 여보 이리 와 차게. 오늘 발정이 안 됐어. 아니 남자는 여자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동물은요 이것들은 웃기지도 않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가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았어. 지 새끼가 컸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 자식이잖아. 근데 크면 또 그게 신랑이요. 개 반여 이것들은. 예, 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취애비도 없고 뭐 마누라도 없고 그냥 움켜. 그냥 뭘로 사르니까? 예? 네? 그걸 육체로라고 하는 그걸 본능으로 사르니까 그건 아니야. 용어 선택을 좀 잘해봐. 뭘로 사르니까? 그냥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지 그게 뭐 내 새끼였다 뭐 우리 뭐 저 시아버지였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섹스할 수 있는 특권을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 얘기는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듯 영적으로도.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깨달은 바로는 신결.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 때나 애기를 새끼를 만드는 게 아니야. 과일나무는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다 때가 있어. 그러나 오직 사람은 때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랑을 통해서 전도도 가을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거라. 그 바울이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느라. 바울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은 잘 들어봐 이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마귀가 주워먹어버렸다. 확딱 주워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자갈밭은 좀 자랐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해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그게 환란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하도 나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몇 번 다녔더니 애기가 아파버렸네. 나 안 나갈래요. 왜? 애가 아팠어요. 아 그래도 나와. 아니요. 교회 나가니까 아픈 것 같아요. 참, 봐요. 교회 안 나가도 아파. 그냥 애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그거라고 연관을 하니까.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게 환란이야. 그 다음에 가시밭이야. 가시밭. 자, 알잖아. 예. 자, 알잖아. 열매 맺으려고 해서 가시가 꾹꾹 찔리니까 죽었어.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야. 돈 때문에. 교회 잘 다녔어. 은혜 받고. 집사까지 됐어. 근데 이제 교회를 진다고 건축원금 좀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 오늘날 수도 없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그 깊은 원인을 들여다보면 헌금 때문에 옮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대 헌금 때문에 옮겼다고는 얘기 안 해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표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내면은 헌금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지어놓으면 부흥이 돼. 왜? 이제 그건 앉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어. 너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묶었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 가까워서요. 가까워서 그러냐? 교회 시설이 좋아서요. 시설이 좋아서 그러냐? 건축금 안 해도 되니까요. 그것이 정답이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수구의 짐을 다 피해가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앉아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대중 속에 묻혀서 은혜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 거 아니야. 당신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냥 막 여러분 보고 막 어떻게 막 쥐어 짜래요? 안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한나에게는 사무엘, 마리아에게 옥합을, 과부에게는 두랫돈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다 아름다운 간증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그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다 달아나서 큰 교회로 다 몰려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왜 이렇게 심으로 그래요? 꼭 다 들킨 사람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런 양만 불러다가 저런 얘기 들킨다냐? 그럼 뭔 얘기를 해줘? 응? 이쁘다는 얘기? 응. 그런데 옥토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유독 열매 맺는 밭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요? 옥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구원을 받은 밭은 뭔 밭이요? 옥토. 그러면 다시 봐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비유를 적용을 했을 때 네 명 중에 한 명만 옥토고 세 명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 옥토만 있는 양. 내가 옥토인 것은 말로 말하지 말고 열매로 말하자, 열매로. 그 왜 30배, 100배인가? 나도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 뭐든지 연구를 해야 돼. 100배, 200배, 300배가 더 낫잖아.
그죠? 근데 왜 30몇백 번인가 가만 연구하다가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한 거요. 사람이 1년에 아기를 몇 명 낳아요? 한 명을 낳죠. 1년에 한 명 낳고 또 1년에 한 명 낳듯이 영적으로 전도를 1년에 한 명씩 했다고 해봅시다.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다가 30년 예수 믿다 죽었어. 그럼 몇 배요? 그게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그게 60배요.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해놓으면 그게 100배요. 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주위에 30명, 60명, 100명이 있어? 우리 한국교회에도 어느덧 이게 한국교회도 어느덧 이제 노쇠현상이 생기면서 칭찬은 하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서면 열매 남겼다는 칭찬은 없는데 이런 칭찬이 있죠. 오래 믿었다는 거. 왜 그것도 쉽지 않거든. 왜 믿다 그만둔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요 전도는 못했어도 여지껏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은 열매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 요거요. 여러분은 옥토야. 아멘. 미안해서 아멘 노보더네. 왜 옥토냐? 근데 왜 문제냐? 저 옥토가 작년에 옥토라고 해서 올해도 그냥 옥토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옥토였었는데 가로 없는 회개도 없고 물 대는 눈물도 없고 대는 걸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옥토였는데 어느 날 돌짝밭 같은 밭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더라. 그 얘기지. 이게 지금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여 막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뭐였었어? 옥토였었어. 그러면 옥토를 계속 유지하려면 마음을 가로엎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대고 말씀의 걸음을 주어서 항상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옥토가 뭔 밭 돼버렸어? 가시밭 돼버렸어.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희생한다고 했었는데 헌금 얘기가 점점 언제부터 싫어져가. 그게 본인은 느끼기를 내가 가시밭 됐다고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계속 헌금 얘기를 했다는다냐. 재리의 염려가 되는 건 가시밭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자기가 옥토였다면 그게 은혜에서 온 말씀인데 가시밭이니까 시험 든다는 사실은 모르고 자기가 가시밭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헌금 강조한다고 말해. 그러면 그렇게 헌금 강조 안 하면 그 돈 갖고 주일날 빼먹고 외국에 놀러 가냐? 이 모든 것들아! 주일날 못 살았으면 놀러 가겠어요? 다시. 주말이 되면 서울 톨게이트를 차가 수십만 대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차 중에 예수 믿는 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왜 나가? 주일날 어디 가려고 나가? 그게 믿음 떨어졌다는 건 본인이 모르는 거야. 자기 심령이 가시밭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옥토는 나갈 수가 없죠. 가시밭 됐다는 사실은 모르고 아이씨 그냥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아이고 성가 때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어. 그냥 성가 때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다시 얘기 못 살았으면 나가겠어요? 내가 못 살았으면 나가겠어? 엄마 우리 어디 좀 가? 돈 있냐? 차라리 돈 없을 때는 옥토였다는 거죠. 주일 잘 지키고 어려울 때 11조 생활 잘하고. 왜? 부담이 없으니까. 실제 해봐야 웬만하면 안 되니까. 언제부턴가 축복해주니까 11조가 부담이네. 지금 내 심령이 가시밭 좀 있으니까 이제는 바람만 불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환란만 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가시밭, 자갈밭 좀 있으면 길까. 지금 심령들이요. 옥토에서 가시밭 되고 가시밭에서 자갈밭 되고 자갈밭에서 길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 연동교회가
이건 그냥 여기서 하는 얘기지. 뭐 한국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 다 마찬가지야 사실은.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이랬었냐 이거지. 외종시대 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을까. 예? 그때 막 이 믿음을 지켜보자고 막 성전에 와서 울면서 막 철야해 가면서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렇게 믿었을 거야 이 교회에서. 맞아요, 틀려요. 예? 그냥 막 벽돌을 날려가면서 교회를 짓고 죽더라도 재단에서 죽으리라고 그런 순수했던 믿음들이 그대로 계속 계승해 가야 되는데 어째 전통이 이상실현 쪽으로 가냐 이거.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야지. 껍데기만 전통이야? 본질도 있어야지. 주의 전과 더불어 죽고 산다는 그 열심. 여러분 지금요 나는 목사지만요 며칠만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또 엉뚱한 생각이 찾아오고요. 며칠만 말씀 안 보면 또 가시가 내 마음속에서 돋고요. 며칠만 기도하면 또 엉뚱한 생각이 목사인데도 매일 부흥이 다니는 목사인데도 항상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요. 시험거리가 네, 지난번에도요. 일대대 퀴즈데이를 나갔어요. 아세요? 그 나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알아서 맞춘 건 별로 없고 지혜로 다 맞췄어. 그래가지고 600만 원이나 탔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김용만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상금 타서 뭐 할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노숙자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주일 300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고기 사서 먹일 겁니다. 아 좋은 일에 쓰시는군요. 그래서 600만 원 타왔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기쁨으로 해야 주는데 어느덧 헌금을 내려고 보니까 아이고 조금만 낸다고 할 걸 괜히 다 낸다고 그래. 그렇잖아. 절반만 내고 절반은 나도 쓸 걸 그냥 괜히 다 낸다고. 세상에 그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내게 온다 이 말이야. 목사인 내게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한 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은 옥토였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도 옥토냐 그 말이요. 지금도 옥토라면 열매를 내놓으세요. 옥토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토는 헌금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옥토는 열매로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옥토라면 오늘 밤에 열매를 내놓으세요. 기도하십시다.